과 같은 사적지의 잡초는 환경오염 때문에 제초제 대신에 손으로 일일이 뽑아왔습니다. 왕릉 등 사적지 관리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잡초입니다. 조경업체가 개발한 잔디용 제초제를 경주시가 시험삼아 써봤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잔디를 제외한 잡초는 뿌리째 사라진 반면 걱정했던 나무와 흙속 생물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반 제초제보다 사용량을 최고 90%까지 줄일 수 있고 자외선이나 미생물에 의해 자연 분해돼 환경오염이 거의 없습니다. 또 식물성 액체 비료가 첨가돼 있어서 잔디의 생장에는 오히려 좋습니다. 잡초바이오 잔디 생육 환경 개선제 봄 여름용 해서 4월에서 9월에 뿌리라고 됐잖아요. 잔디가 제일 활발히 자랄 때 그리고 잡초가 제일 활발히 자랄 때 잔디만 살려놓고 잡초를 싹 죽이는 잡초 바이오 제품인데 주 잡초 바이오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회사에서 물건을 불러서 써보니까 지금 거의 다 죽었습니다. 열흘 효과 20일 정도 있다가 배라고 하더라고요. 20일 있어야 뿌리까지 죽으니까 그래서 열흘 됐는데 일단 잡초들은 다 쓰러졌어요. 그래서 잡초 바이오 제품을 제가 이 소개를 하는 것은 제가 시설관리 현장에서 조경관리까지 전부를 해보면서 한국산 잔디, 우리 국산 잔디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다음 뭐 골프장의 잔디 같은 건 뭐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별도로 잡겠지. 그러나 국산 잔디는 우리 가정이나 뭐 빌라나 아니면은 조그만 정원 국산 잔디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잡초를 못 잡는 거예요. 잔디에 잡초를 못 잡았어. 지금 4년차 들어갔는데 못 잡았습니다. 아이고 검색하다 보니까 있더라고. 업체에 전화를 해봤더니만 이러한 좋은 제품이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구입을 해왔습니다. 한 박스 가격이 얼마냐? 가격을 왜냐하면 가격은 오르락내리락 하기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영상이 오늘 나가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뉴스가 아니고 유튜브에 올라가는 제가 공유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3년 후에 4년 후에 보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품도 조금씩 틀려지겠지만 이걸 다 꺼내보겠습니다. 한 박스에 들어있는 게 콜라당 많아 이게. 박스에서 다 꺼냈으니까 이제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이 회사의 고유의 제품이기 때문에 제품 번호가 잡초 200 있죠. 그 다음에 잡초 800 있죠. 그 다음 잡초 400 있죠. 그 다음 잡초 200. 잡초 200은 이렇게 뒤로 줄 서고 그 다음 MCCP도 있고 잡초 200은 또 3병씩 잡초 400이 이렇게 2병 그 다음에 유갈론 1병 MCCP 2병 그 다음에 잔디업 잡초 100 뭐 잔디업 그 다음 희석통 잡초 100은 이제 이게 가루기 때문에 물을 섞어서 희석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희석통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쓰냐? 땀 따로 쓸 수가 없어요.